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오늘도 숨이 가고 한밭다리 가져왔습니다. 네, 저희가 요즘 굉장히 뜨거운 감자, 뜨거운 요리. 오늘도 뜨거운 감자야. 그래도 막 맛있게 요리를 하면 되죠. 먹기 좋아. 뜨거운 감자를 먹기 좋게 요리해 주는 네. 최강 맛집. 예, 언더스탠딩입니다. 예, 주말이지만. 핫포테이토를 또 메뉴로 갖고 왔고요. 예. 오늘은 뭐 한국생명 사태입니다. 사태라고 할 수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사태예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자, 한국생명이 예전 왜 그거 했던 회사잖아요. 그 연구체 발행했다가 연구체 발행했다가 하려고 했다가 뭐 아무튼 안 한다고 했다가 시중에서 돈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예. 롤오버를 하네 못하네 뭐 이러고 있다가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증자를 해야 되는데 돈을 어디서 구해 와야 되는데 그 증자를 갑자기 태광산업이라는 회사가 짠 나타났다 했다 뭐 그냥 계열사가 도와주나 싶었더니 그게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야 그것도 아무리 그 회장님이 그래도 그렇지 저 또 예. 회장님을 저러라 하는 그런 이슈가 그런,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삼프로TV 권순우 취재 팀장이 요 얘기를 권 팀장이 요즘 웬만하면 이 칼 안 휘두르고 말로 하려는 신경이 날카로워졌어 분인데 오늘은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네. 권순우 취재팀장의 흥국생명 태광그룹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권순우 취재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실 건데요. 네. 저희가 모시는 분들 중에 그냥 저희는 자 하십시오라고 마이크만 넘기고 스타트 버튼 누르면 저희는 잠깐 자고 와도 되는 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권순우 취재팀장님. 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아, 저것만 없앴으면 좋겠어요. 왜요? 트레이드 마크인데. 아니, 좀 이렇게 방정 맞지 않아요? 왜요? 원래 심각한 얘기할 때는 좀 따라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왜 하는지는 아시죠?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나 몰랐는데. 저희 삼프로TV 처음 시작했을 때 네. 팟캐스트하고 똑같아 가지고 예. 라디오하고 방송이 구분이 안 간다. 그리고 이건 움직이는 방송입니다. 아, 그런 차원에서 보여주려고. 시작했습니다. 아, 그럼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게.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 뭐 여러 가지 뭐. 아, 그때 삼프로님들이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다들 정적으로 있어서 제가 한 거죠. 형님들이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이유가 있고 그런 겁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인지 그냥 처음부터 쭉 네. 얘기해 주세요. 예, 예, 원래 그 부동산 PF 관련한 얘기를 좀 하려 그랬어요. 예. 이게 항상 그 논란이 되고 시장은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예. 정작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내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분석해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지금 이제 신용평가사들이 관련 자료들을 좀 냈어요. 그래갖고 그 상황들을 조금 차분하게 지켜보면은 예. 차분하게 보면은 진짜 위험한 데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뻥 터져야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천천히 차가 부딪히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와 이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걸 보는데 피할 방법이 별로 없어 보이는 예. 그런 예. 장면들이 좀 있어서 그 내용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내년에 이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기업 구조 조정을 해야 되면은 자금이 좀 필요한 곳들이 생기잖아요. 예. 그럼 자금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때 수익을 보는 사람과 손실을 보는 부담을 지는 사람이 다른 사례들이 좀 나타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누가 자금을 지원해서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 라는 부분들도 이제 그 부동산 PF가 나랑 뭔 상관 있어? 내 주식은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오늘 태광산업 사례처럼 조금 난데없는 일들이 지금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예. 그 관련을 좀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흥국생명 얘기를 해보면은 이 내용은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서울경제에서 단독 보도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그 조혜공 씨가 들어갔어요. 예. 근데 조혜공 씨에 대한 답변을 6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내용을 아직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아직 답은 안 한 거네요 회사 측에서. 예. 예.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제 흥국생명이 다들 아시다시피 콜옵션 상환하고 그러면서 돈을 좀 썼잖아요. 예. 그 돈을 썼을 때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라 금융당국에서 이제 어떤 채권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은행을 동원해서 좀 지원을 해줬어요. 예. 근데 지원을 해줬다는 건 돈을 빌려줬다는 거고 예. 그 돈은 다시 누군가 어떤 돈으로 바꿔 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서울경제 보도는 그 중에 한 4천억 정도를 태광산업이 지원을 한다. 그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흥국생명의 대주주가 누구냐? 이 얘기는 예. 사실 제가 흥국생명 콜옵션 얘기 나왔을 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대주주는 이호진 회장이에요. 한번 예. 지분도를 한번 같이 보시죠. 개인 지분이 많았던 것 같던데. 개인 지분이 56.3%. 그리고 이원준, 이동준, 이태준, 이정아, 이성아.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계열사와 그 비영리법인은 재단이죠. 재단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80% 이상이 이호진 회장과 그 일가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회사가 만약에 망한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피해자들이 있겠지만 이들 일가가 가장 큰 지분 피해를 보게 되겠죠. 예. 그럼 이럴 때 자금 지원을 누가 부담해, 그러니까 이 부담을 누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주주가 해야 된다라고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식수에 비례해서 이런 그런 식으로 증자를 보통 하죠. 그렇죠. 어. 증자라는 것이 일단 주주들이 먼저 하는 거고 예.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좀 공모가 다 안 됐다. 그럼 일반 증자를 좀 하기도 합니다만 예. 여기는 그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일반 주주라 그럴 게 별로 없어서 그럼 대주주 일가가 지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 보더라도 지분율이 이렇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율이 높으면 다 개인이잖아요. 그럼 이 개인들이 과연 4천억 정도 되는 돈이 있을까 현금으로 라는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역시나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은 태광산업이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는 태광산업이라는 이름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아닌 계열 회사가 예. 증자에 참여하겠다. 한 주도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뭐 흥국생명이 뭐 대단하게 높은 성과를 낼 것 같아서 여기 내가 투자를 해서 투자 이익을 보겠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 여기서 그러면 태광산업을 보면은 태광산업의 지분 구조를 보면 이호진 회장 일가가 이렇게 이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5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태광산업과 흥국생명의 대주주는 같은 사람이지만 태광산업 자체는 흥국생명과 지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태광산업은 그러니까 태광산업이 이호진 회장 개인의 기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상장사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4천억이나 되는 돈을 태광산업 돈을 흥국생명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흥국생명이 살아나서 잘 되면 누가 좋으냐? 이호진 회장과 일가들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자금을 다른 쪽에다 쓸 수 있는데 굳이 그 돈을 쓰는 부담을 누가 가지게 되냐? 태광산업을 갖게 되고 태광산업은 대주주 지분 외에도 거의 한 45% 정도 되는 돈을 다른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태광산업의 전체 주주수를 보면은 3,145명입니다. 그중에 소액 주주수가 3,134명이거든요. 예. 그럼 99.66%가 소액 주주입니다. 그럼 그 소액 주주는 자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태광의 만약에 계열사다라고 한다면은 계열사의 어떤 지분 가치가 태광산업 기업 가치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열사가 부실하게 저거에서 좀 망한다, 아니면 뭔가 좀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태광산업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태광산업 입장에서는 거기를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기업 가치를 보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국생명은 지분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서 흥국생명이 잘 됐을 때 이익을 보는 사람은 이호진 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이 되는 거고 여기에 부담은 흥국생명과 아무 상관없는 태광산업의 일반 주주들이 부담을 갖게 되는 경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곤란한 게 정부도 그래요. 이게 흥국생명에 대한 어떤 자금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니네가 알아서 책임을 져라. 외부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너네도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거를 누가 지원해라라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이게 예전에 IMF 때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배구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시절. 그냥 그 그룹사, 뭐 삼성그룹은 뭐 이건희 회장 거. 현대차 그룹은 정문구 회장 거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야 니네 거기서 생겨난 문제가 있으면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럼 계열사가 십시일반해서 도와주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장사들은 그룹이 상장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뭐 100% 자회사로 지배구조가 깔끔하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개인 주주들은 그 개별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룹에서 나랑 아무 상관없는 그런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과 관련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조조정의 시즌이 왔을 때 또 다시 정말 난데없는 그러니까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난데없는 거죠. 예. 그럼 거기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은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가
지금 이제 태광 사람 한 군데서 발생한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거거든요. 예. 내년에는 분명히 기업 구조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정부가 지원하는 방침이 여전히 우리나라는 시장 중심으로 해서 퇴출되고 이렇게까지 하진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저런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은 결국 지분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될 거고 예. 그럼 그 부담을 만약에 나라가 지원을 해주면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거고 아니면 계열사에서 지분 관계가 없는 계열사가 지원을 하게 되면은 그 개별 회사의 소액 주주들은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문제로 또 지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를 잘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뭐 기사에 따르면 13일 날 이사회를 한대요. 그럼 예. 여기 태광산업의 사외이사가 세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단국대 교수님 김대근 교수님이 계시고 나정인 회계사님이 계시고 최원준 고대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들이 예. 이사회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13일 날 이사회를 됐을 때 태광산업 입장에서 흥국생명의 증자를 하는 모습을 정말 독립적인 사회이사로서 평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서 좀 그 배임의 위험도 있다. 이 정도 되면은 배임의 위험도 있다. 그러니까 사외이사가 여기서 찬성 표결을 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 태광산업 사외이사 입장에서. 예.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의사결정을 했을 때 배임의 위험이 있다는 얘기들을 좀 오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후가 좀 지났는데 그 태광산업의 주요 주주로 여긴 상장사니까요. 예.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있어요. 트러스톤 자산운용은 저 어떤 그 스튜어디십 코드 자신들의 예. 어떤 지분을 가지고 지배주주가 좀 잘못 행동했을 때 목소리를 내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예. 얼마 전에 그 거버넌스 포럼에서 그 좀 지배구조 개선에 좀 기여했던 회사들에 대한 상을 줬을 때도 예. 이 트러스턴의 대표이사가 상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기가 이제 여기는 6.5%라고 공시에 나오는데 현재 시점으로 보니까 한 5.8%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조금 팔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거는 태광산업 주주들한테 불리한 조치다. 예. 거기 증자에 참여하는 게. 예. 그 워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태광산업이 증자에 참여하는 이유는 흥국생명의 대주주가 태광산업의 대주주와 일치한다는 것뿐이다. 주식도 없는 태광산업이 흥국생명 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이호진 회장을 위해 태광산업과 주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결정이다. 라는 게 트러스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태광산업이 뭐 돈은 좀 있는 회사예요. 뭐 예를 들어서 현금 유동성은 뭐 1조 2천억 정도의 현금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예. 오히려 트러스톤 자산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떤 점을 지적을 했냐면 그렇게 현금 유동성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뭐 좀 잘 쓰든가 안 쓸 거면 주주들한테 환원을 하든가 예. 이 부분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에 대한 활용 방안, 주식 유동성 확대 방안, 합리적인 주주 환원 정책 수립, 정기적인 IR 계획 이 네 가지를 계속적으로 태광산업이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5%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얘기하는 거는 전혀 관심도 없고 정적 자기하고 지분 관계 하나도 없는 흥국생명한테는 4천억을 증자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태광산업이 이제 주주들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경영 컨설팅 하고 있으니까 결과 나오면은 이제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금 활용 방안을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게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금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흥국생명 유상증자 참여라는 거는 전혀 배치되는 행동이잖아요. 물론 아직까지 이게 확정되지 않았고 조회 공시 결과는 6시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여한다라는 보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를 드리고요. 조회 공시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뭐라고 네. 나왔습니다.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 결정되질 않아서.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시인한 거죠? 부인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 다른 그 아까 이제 주주가 주주 구성에 보면 흥국생명 주주 구성에 보면 이제 이호진 회장 일가가 많기는 하지만 다른 계열사도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예. 표에 보면 예. 그 회사들은 돈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게 정확하게 태광산업 쪽에서 어떤 계획을 짜고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걸 전제로 했을 때 이걸 태광산업에서 만약에 4천억을 증자를 한다 그러면 이게 주주들이 만약에 돈을 낸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대하나섬이 거기서 뭐 증자에 참여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한 500억 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근데 여기가 지분율이 지금 10%입니다. 예. 그럼 주주 배정이라 그러면 주주간 비례적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호진 회장은 56%니까 500억의 5배인 2,500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죠.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호진 회장이 2,500억을 과연 낼까? 라는 그 정도 낼 거면 태광산업을 이렇게 동원하지도 않았을 거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평가인 거예요. 이게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게 트러스트 자산운용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 자체가 예. 워낙 시급한 문제라고 본 거예요. 이게 13일 날 이사회를 한다고 하니까 다음 주 금방이네요. 예, 금방입니다. 화요일이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었고 여기가 태광산업이 2021년 기준으로 배당 성향이 0.46%입니다. 야, 배당 진짜 안 하네. 안 하는 거죠. 예. 현금 유동성 이렇게 쌓아놓으면서 배당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게 트러스트 자산 운용했던 얘기는 이전에 이호진 회장의 횡령 배임권 예. 문제 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서 배당금을 받고 상장 회사로는 또 배당 안 하고 비상장 회사로는 배당을 받고 횡령 배임 등을 통해서 주주 전체가 누려야 될 과식을 독식해 왔다. 이게 그 트러스톤의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태광산업 이사회는 태광산업의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대주주 일가의 이해관계를 위해 소수주주의 희생을 강요하는 의사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예. 이런 의사결정을 이사회가 승인할 경우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뭐 대부분 공감하는데 제가 지금 서울경제 기사를 보니까 오늘 뭐 단독 이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 태광산업이 흥국생명 제3자 방식 배정의 유상증에 참여하는데 방식이 상환전환 우선주 방식으로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던데 예, 예. 상환전환 우선주는 마치 약간의 채권처럼 증자는 증자인데 내가 나중에 이제 돈 갚으면 없어지는 약간 일종의 그러니까 증자는 증자인데 돈 빌려주는 성격이 있는 우선주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이게 예를 들면 흥국생명이 돈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연구채는 발행은 안 돼. 자금 조달 돈은 어디서 끌어와야 돼. 하니까 일단 태광산업에서 증자를 했다가 나 이거 우리 다시 받을 거야.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아주 선의로 만약 해석한다면. 근데 선의로 해석을 하더라도 그걸 누가 빌려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분 한 푼 없는 태광산업이 돈을 왜 빌려주냐는 거예요. 자금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이게 자금 상황이 되게 넉넉할 때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갑입니다. 이자도 받고 뭐 그렇죠. 장사도 하고 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근데 자금이 좀 없는 상황에서는 지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자금 지원 RP로 해줄 때도 지원해준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ICPS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하게 태광이 설명하진 않았지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출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조건들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기엔 너무 좀 야박하다고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호진 회장이 돈이 없냐라고 하면은 계열사 지분만 해도 한 2천억 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뭐 비상장 주식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조단위 돈이 있다라고 재산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뭐 매각을 할 수도 있고 담보 대출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돈이 없는데 기업을 살려야 되면은 자기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내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이 프로님 주머니에서 돈을 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요. 뭐죠? 그리고 아 선배 저 친한데 좀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칙을 완벽하게 지킬 거라고 기대가 되진 않아요. 우리나라 기업 현실이 기업 집단 형식으로 많이 돼 있고 예. 개인 대주주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출자를 다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성의는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가장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기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제가 정말 한 10분 양보해서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혹시 좀 성의를 보이면 이해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뭐 채권자가 될 수도 있고 주주들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러면은 정말 여기 태광산업 그 테러스톤에서 했던 얘기도 예. 흥국생명의 자본 조달이 필요하다는 건 자기들도 100% 인정한다. 근데 이건 아니지 않냐 라는 거거든요.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회장 개인 재산을 팔아라는
뭐 닥닥 긁으면 하겠지나 했으나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디가 돈 있는 데서 해와야 되는데 뭐 아닌 말로 태광이 그럼 이호진한테 빌려주고 이호진이 그 돈을 여기다 넣는 방법도 어차피 눈 가리고 아웅이고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 돈을 구해오면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구해서 살려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대원칙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누구나 다 좋아하기는 해요. 예. 살리는 게 좋죠. 뭐 망하는 게 누가 좋겠어요. 근데 그 명분으로 항상 주주가치 침해가 이어져 왔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살려야 된다라고 해서 그럼 돈 어디서 구하냐? 지금 한국 아무도 돈 안 빌려주는데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주냐라는 얘기가 인지상정으로는 이해가 가요. 근데 이 부담을 안는 주체와 여기서 수혜를 보는 주체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럼 홍국생명 살려야지 그럼 망하게 하냐? 그럼 망하게 해라라고 하면 나쁜 놈 취급 받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수혜는 인마이 포켓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뭐 수혜를 받는 사람은 받는 거고 예. 부담은 어쩔 수 없으니까 지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누구 제가 누구 도와줘가지고 뭐 힘든 사람 있으면 너 왜 안 도와주냐 그러면은 예. 뭐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도와줄 수 있죠 인지상정으로 예. 예. 근데 제가 도와줬더니 되게 잘 돼서 그 사람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피곤한데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실을 제가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인가 그래 방 피곤합니다 그 참 비유 좋네 피곤해 그 예. 왜 그랬을까요? 그럼 거꾸로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예전에는 이런 일이 하나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 예.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개념 없이 옛날 생각하고 내린 결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예. 돈 빌릴 데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 돈 없으면 그냥 다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그럼 거기서 진짜 어쩔 수 없으면 회사를 팔아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 내 거는 절대 못 팔아. 그러니까 남의 돈이라도 난 지원을 받아야 되겠어. 라는 게 사실 정상적인 의사결정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우리나라에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이제 내년에 또 진행이 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정부 쪽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도 자금 지원을 할 수는 하긴 할 건데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한국적으로 정서적인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대주주 사재 출연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대주주가 사재는 자기 돈인데 그러니까 주주인 만큼만 내면 되지 왜 개인 돈까지 가서 넣으라 그래? 예. 이런 것들도 사실 잘못된 건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왜 그동안 그렇게 해왔냐면은 일종의 우리나라의 그냥 암묵적인 불문율 같은 거였어요. 나라가 지원해서 대주주가 잘 됐으니까 네 사재라도 좀 돼. 그런 부분들이 그냥 뭐 그러면서 그냥 다 넘어갔던 건데 예. 지금은 이제 기업 지배 구조라든지 주주의 권리에 대해서 지금 소액 주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의식도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 법으로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보니까 태광산업 이사회에서 이런 결정을 하면 뭐 배임 배임으로 가능성이 있는데. 예. 실제로는 흥국생명이 발행하겠다고 하는 그 전환상환 우선주가 과연 태광한테 그렇게 불리한 조건이냐 를 따지고 나서 그럼 따져보면 불리해야 배임인데 안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 얼마나 독립적인 이사회를 꾸리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좋은 매물이 있어. 좋은 뭘 살라 그래. 그 대주주가 그게 마음에 들어. 그래서 계열사들 다 동원해서 그거 사요. 예. 그리고 나서 그거 좋은 거라 같이 산 거다. 항상 그런 식이거든요. 100층짜리 롯데 건물이 그러잖아요. 잠실에 있는 높은 거. 그러면 회장님의 꿈을 계열사가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예. 이게 태광산업이라는 일을 하는 태광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상 생명보험사의 출자를 하는 게 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냐라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국생명은 태광산업과는 별개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회사잖아요. 예. 그러면 태광산업 이사회는 흥국생명이 이호진 회장의 대주주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태광산업 입장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기업 가치를 올리는데 흥국생명 출자가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는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독립적인 이사회의 판단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주주가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도와준다.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 빌려주는 거 뭐 돈 떼먹기는 않을 거야. 뭐 이자도 받을 거야. 우선 뭐 RCP 했으니까 뭐 배당 좀 더 줄 거야. 뭐 이렇게 예. 할 수는 있겠죠. 예. 그냥 그걸 가지고 이제 명분을 만들어 갈 건데 그 부분이 태광산업한테 기업까지 도움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1조 2천억이나 가지고 있었던 부분도 주주들은 계속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예. 자기 자본이 너무 많으면 ROE가 떨어지고 기업 가치가 안 올라가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뭐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그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불만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완전 사건을 돌이켜 보면 처음에 이제 틈국생명이 우리는 연구채 상환하려고 하니까 너무 금리가 높아서 우리 못하겠습니다. 네.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자 좀 더 낼게요. 했는데 이제 그게 난리가 났으니까 감독 당국에서 야 지금 이자를 더 낸다고? 너 지금 너 때문에 우리 지금 시장이 난리가 났어. 해서 옵션 행사 안 한다고. 옵션 행사 안 한다고 해서 굉장히 혼났잖아요. 논란도 많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떻게든 증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증자를 하려고 하니까 대주주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대주주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고 알겠습니다.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계열사한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예를 들어서 관치금융으로 정부가 이게 8비 틀어갖고 그렇게 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정부 보고 지원하라 그래야죠. 그거를 왜 태광산업의 소액주주들이 지원을 하라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왜 돌아 태광산업 소액주주의 책임으로 가느냐. 예, 예. 뭐 맞진 맞. 근데 뭐 그렇지 맞는 얘기네. 맞는 얘기. 근데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롯데 시그니엘은 롯데 계열사 동원해서 지었는데 그때는 아무 말 안 하더니 왜 권 기자는 그 흥국만 미워하고 롯데는 좋아합니까? 라고 물으면 어떡하죠? 그거는 기존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새로 발생한 일도 그걸로 긍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우리나라가 발전이 없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지금 또 이게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면은 내년에 구조조정할 때도 계속 그게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마 방심한 결정 같은데 혹시 그러면 연구채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다시 나중에 다시 발행할 수 있겠죠.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증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뭐 증자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고 증자했다가 이렇게 욕 먹으니까 흥국생명이 그럼 연구채를 발행하고 태광산업이 그 연구채를 사주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아까 되게 단순한 문제잖아요. 태광산업 기업 가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냐. 기왕 1조 2천억 캐시로 어디 은행에 넣어놨을 텐데 조금 더 이자 많이 주는 거 하는 게 과거에 비해서 뭐 그게 나쁘냐라고 하면 나쁘다 안 나쁘다에 대한 판단은 주주들과 그 기업에서 우리의 기업 가치를 예를 들어서 거기 채권 투자를 하는데 막 이자를 뭐 엄청 많이 준대요. 그래갖고 이거를 사면은 우리한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럼 주주들이 이렇게 반발 안 하죠. 그런 거 사실 오늘 얘기 좀 또 준비한 게 있는데 잘못한 걸로 5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좀 더 하셔도 됩니다. 좀 더 하셔도 됩니다. 그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그 금융업 주요 8개 업종에 대한 신용등급 방향성을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혁준 금융평가 본부장님이 작성하신 리포트인데 이게 은행 생명 손해보험 카드는 안정적이다. 증권 캐피탈 부동산 시장 저축은행은 부정적이다. 라고 했는데 사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증권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지수 하락으로 수익성이 좀 악화됐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다음 내년의 위기를 극복하기에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보강되지 못할 것 같고 제가 증권하고 캐피탈하고 그 저축은행하고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다들 PF 많이 한 것 같은데 뭔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저축은행이라든지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게 대출 형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장부에 대출 형식으로 잡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뭐 충당금이라도 쌓고 다 안 좋은 건 똑같은데 그래도 장부에 딱 잡혀 있으니까 거기서 충당금도 쌓고 위험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걸로도 많이 부족하지만 근데 증권사는 이거 신용보강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터지면은 자기 자본 대비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된대요. PF. 그래가지고 증권사가 그게 좀 더 위험한 측면이 증권사는 있고. 충당금 이런 걸 안 쌌습니까? 정확하게 회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오면서 취재를 하다 와가지고 이게 신용보강 같은 경우는 이게 부계 나와 있는 그 장부에 나와 있는 것보다 좀 더 크게 우발 채무 형식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서 증권사를 좀 더 위험하게 본다고 하고 있었고요. 하여튼 증권사가 더 위험한 한 상황이다 지금. 그리고 그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되게 특이하게 봤는데 우리가 법정 최고 금리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20%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저금리 상황에서는
20%라는 금리는 진짜 높은 금리였어요. 예. 근데 예. 어느샌가 보니까 지금 그 저축은행, 그래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같은 경우는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20%대 상품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준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니까 예. 자금조달 비용은 계속 올라갔어요. 지금 표 한번 같이 보시면은 자금조달 비용은 0.5%에서 3.25%까지 올라왔는데 최고금리는 20%로 묶여 있다는 거죠. 두 개가 좁혀졌네요. 예. 근데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같은 경우가 카드사까지 여기에 이제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막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대요. 그러다 보니까 본업에서 돈을 좀 벌면서 이거를 좀 버텨줘야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한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제가 어제 그 좀 만난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 요새 좀 잡혔거든요. 예. 채권 금리가 좀 잡혔는데 그 뭐 메뉴판 같은 거 보여주시더라고요. 메뉴판에 이제 그 ABCP 같은 거 몇 퍼센트 나오는지. 예. 근데 와, 두 자릿수가 나와요. 여전히 한 12%. 그러니까 증권사가 대형 증권사가 신용 보강을 했는데 수익률이 두 자릿수. 12%. 어. 그리고 되게 특이했던 거는 증권사가 직접 발행했던 거가 한 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 신용 보강도 어차피 증권사가 안 갚으면 증권사가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PF라고 해서 12%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대형 건설사가 보증하고 있는 것도 13%. 예. 그럼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정부가 지금은 이렇게 돈을 좀 밀어 넣어 가지고 여기저기 어떻게든 이걸 다 틀어막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 높은 금리로 롤오버를 한다 한들 그 내년에 그 이자 부담 버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뭔가 이 뭐 결론으로 빨리 이게 넘어갈 건데 예. 결론적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문제의 본질은 레고랜드도 아니고 흥국생명도 아니에요. 레고랜드든 흥국생명이든 이거는 시장이 좀 어려워진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인 거고 예. 여기에 본질은 금리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정부가 하는 거는 여기 터지면 이거 막고 여기 예. 터지면 이거 막고 흥국생명 문제는 은행 가서 막으라 그러고 은행 보고 대출해 주라 그러니까 은행이 채권 찍는다 그랬더니 채권 못 찍게 하고 채권 못 찍게 해서 예금 금리 하려고 예금 금리 올렸더니 대출 금리 올라간다고 또 예금 금리 올리지 말라 그러고 그냥 풍선만 계속 누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저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봐요. 물론 시장의 안정성도 있지만 예. 이렇게 안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분명히 이제 그 인기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부담으로 뭔가 계속 누르고 있는데 저는 내년에 절대 이걸로 안 끝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이미 짜고 순차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그 질서 있게 나갈 수 있게 할 것이냐. PF를 망하는 회사들? 예.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주면서 이게 진짜 쇼크로 빵 하고 망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겠지만 만약에 이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불안한 거거든요. 망하면 어디가 망할 것 같습니까? 그건 지금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는 부동산 PF인데 PF 중에서도 먼저 망하는 거는 이 순서를 보시면 예. 이쪽을 좀 위험하다고 봐요. 여기 초기 브릿지론 이쪽인데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예. 여기가 토지 매입 자금으로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잠깐 건너가는 돈이라 그래가지고 제일 고위험이면서도 짧게 가니까 좀 좋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많이 했어요. 그럼 요게 넘어가면은 이제 사업이 시작되면 본 PF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를 못 넘어가고 있는 데가 꽤 많아요 지금. 그러면은 제일 약한 고리라고 한다 그러면은 요 고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질서 있는 퇴출을 할 때 그 부분을 보면서 아 우리 정부가 이 위기 상황을 잘 컨트롤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보여줘야 위험이 정리가 되는 거지. 이게 문제 없는 것처럼 여기다 자금 막 집어넣어가지고 뭐 그런 이자 고리 이자 계속 내야 되고 뭐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서 뻥 하고 터지는 일이 발생하는 게 더 위험하다라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이렇게 채권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됐던 원인은 이제 한국전력 채권 문제가 예. 좀 있잖아요. 트리플A 신용채권의 전체 순발행액의 그 97%가 트리플 A 등급인데 그게 뭐냐면 지금 보시고 있는 한전채와 은행채입니다. 은행채? 이거 봐요 이거. 예. 이렇게 돈을 끌어가는데 채권시장이 베겨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다행히 한전에 굉장히 경영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던 유가와 환율이 올해 계속적으로 지속된 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내려왔어요. 예. 그럼 내년이 되면은 지금 올해보다는 부담이 좀 덜할 텐데 이것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기요금 인상하면은 여론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권적인 문제를 좀 더 이게 그 좀 리더십 있게 어떻게 이거를 소프트 랜딩 시킬 건지를 국민들이 좀 보통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잘 설득하고 좀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갈지의 문제는 단순히 채권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국가 리더십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게 내년이 정말 한국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 시장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변곡점이 내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해서 네. 이거 구조조정할 때 저는 반드시 대주주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책임이라는 게 너가 잘못했어 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지원을 받을 거면 옛날처럼 위험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내 주머니로 넣고 이거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정말 대주주의 확실한 책임을 지는 선에서 예.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을 하든 아니면 팔게 하든 뭐 팔게 할 때는 또 이게 매칭 또 잘 시켜줘야 되거든요. 정부에서. 예. 그 증권사는 망할 거고 그 증권사를 누구한테 팔 때? 예. 그걸 아까 지원을 해줄 때도 대주주가 기여를 해야 되고 매각을 할 때도 이거를 그러면 매각할 때 우리 오늘 망했습니다 이렇게 빵 가는 게 아니라 예. 이런 일이 원래 벌어지면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아시잖아요. 서로 이렇게 짝도 좀 져주고. 지금은 그럼 그 망할 것 같은 증권사가 자금 조달해서 돌려막기 하면서 그 살아남아 있는 건가요? 그런 상황인가요? 그 좀 예민한 얘기여서 예. 좀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로 짝짓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아, 요증권사 요증권사랑 합치고 뭐 합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매물입니다라고 나오는 거는 좀 한참 뒤에 나올 거고. 예. 이게 요거를 매물로 볼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여기 내가 관심 있다라는 증권사들이 조금씩 그러니까 증권사도 아니라 뭐 다른 금융 지주도 있고. 뭐 이렇게 서로 간의 의사결정을 좀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그 정도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증권사가 살아나려면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져서 외곽에 있는 아파트도 막 다시 분양되기 시작하고 추진도 되고 본PF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 거죠? 아, 뭐 금리도 좀 팍팍 낮춰주고 자금 지원도 해주고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고 내년에도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증권사 매물이 좀 많이 나오겠다는 얘기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큰 증권사도 막 걸려 있습니까? 아니면 큰 증권사는 2020년에 팬데믹 때 네. 꽤 위험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저게 들어갔거든요. 관리가. 예. 그러면서 그때 많이 줄였어요. 그러면서 비용이나 몸집이나. 예. 지금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라든지 우발 채무 비중이라든지. 돈이 어디서 나서 그걸 줄였어요?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나라에서 줬겠지 뭐. 아니 근데 그때는 팬데믹이 쫙 와가지고 예. 일시적으로 되게 안 좋았거든요. 예. 근데 그 위에 이제 금리도 쭉 낮추고 그러면서 이제 팬데믹 때 또 자금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가 나쁘지 않게 갔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팬데믹 샥 때 죽을 뻔했던 것들 때문에 확 줄여놨던 게 지금은 대형사들은 좀 괜찮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소형사 입장에서는 누구는 살려주고 아니요 정부가 아니죠. 살려준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금리 기준금리 낮춘 게 증권사 지원해 주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증권사들은 요즘 뭐 구조조정 얘기도 꽤 있긴 있는 것 같던데, 그죠? 질문한 이유가 요즘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뭐죠? ELB? 아 예. 네. 그거 뭐 연 막 십몇 퍼센트 주고 막 그런 거 있다면서요? 그 가입하면 안 되는 건지 가입해도 되는 건지 그 금리 많이 준다는 그 채권 그래, 같다는 그래,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는 혹한됩니다. 좀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전에 뒤로 짝짓기 망하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짝짓기 해주고 뭐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만약에 법정 관리를 가거나 그러면 채권에 대해서 이게 비율을 낮추잖아요. 뭐 100만 원 빌렸으면 50만 원만 갚으면서 뭐 헤어컷들 하잖아요. 근데 이걸 M&A를 하게 되면은 이제 권리 채무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보호가 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게 짝짓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괜찮답니다. 뭐 망할 수는 있는데 네. 떼이지는 않네요. 완전 안 떼이지는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아이, 다른 분들 많네. 태방 산업. 그래, 그 주식도 없는데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사회 결과나 이런 거 좀 보고, 보고 또 한 번 더 다뤄보죠. 그리고 나중에 뭐 필요하면 제가 트러스톤에 혹시 나오실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나이 드니까 스튜디오랑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네요. 에이, 누가 나 좀 업고 다니면 좋겠다. 아, 옛날에는 직원 숫자 적어서 그나마 편했는데. 야, 이건 언제 하나하나 다 하고 있어? 이 프로 왜 그래요? 아, 하루 종일 이메일 보느라고 시간 다 가고 이거. 아,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 줄 알아? 아니, 아직도 아마라스텐 안 깔았어요? 그렇게 디지털 전환이 늦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누가 한 방에 싹 다 된다고 그러던데. 아마란스텐? 아, 이런 거 있으면 진작 좀 알려주지. 나만 몰랐네. 이거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아, 그래도 편하긴 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덕분에 나도 오늘은 집에 일찍 갈 수 있다. 유후! 후후! 아, 맞다. 이따 또 방송 있지. 아, 방송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없냐? 아.